자, 유튜브 블루신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또, 예, 디스토론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소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소식이 또 다시 들려오게 되는데요. 예. 자, 이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한 제보자에 의해서 또 알려진 소식입니다. 예.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우연치 않게 나눔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글을 올렸고, 예, 본인이 받고 싶다라는 얘기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연, 예, 사연을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몸이 좀 불편한데 이제 휠체어가, 예, 휠체어를 이제 타고 계신 상태였는데. 휠체어만으로는 조금 이제 거리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 직장이라도 이제 다니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이제 버스나 그런 데뭐 기타 등등 타기에는 좀 너무 불편하잖아요, 휠체어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편하게 교통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나눔 이제 글을 올린 데에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신청을 한것 같은데 이제 당첨이 됐고 이제 본인 사연을 이제 보내주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나눔을 한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안 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은 좀 타시기 힘드실 것 같다라는 투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아마 전동 스쿠터라고 했나 아니면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전동 킥보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자 안장이 있어가지고 예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어뭐 오토바이가 좋겠지만 그 이제 전동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오토바이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나눔이 없었으니까 아마 킥보드를 했겠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앉는 안장이 있으니까, 네, 자리에 앉는 안장이 있으니까, 뭐, 그게 뭐 오토바이처럼 전동 스쿠터처럼 탈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셨어도, 예,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한 게 아니면은, 예, 뭐 타실 수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상대방이 나눔을 주려고 했다가,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혹시, 다리가 불편하면은 전동 킥보드는 탈 수가 없는 제품인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예. 뭐 아무튼 간에 본인이, 속도 조절을 잘해서 한번 타보겠다,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예. 뭐,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몸이 불편하시면은 휠체어나 타고 다녀라. 뭐,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 얘기만 들으면은, 아, 다리가 불편하면은, 전동 킥보드가 이제 의자 안장이 있더라도 좀 타기가 힘들어서 그러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오는 답변을 이제 듣고 나서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제, 이제 그 제보를 하신 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나쁜 사람인가 조금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나눔하시는 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휠체어나 타고 다녀라. 이거는 좀 심한 말이 아닌가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디스토론 주제가 안될 뻔했는데 그 뒤에 답변 내용을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줘가지고, 이제 또 디스토론의 주제가 됐는데, 글쎄요, 뭐, 본인이 나눔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뜻깊게 줄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뭐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타기에는 불편하시면은, 이제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타기가 좀 불편하다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이 그래도 받고 싶으니까, 왜냐 본인은 휠체어 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이제 조금 이해를,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뭐 몸이 불편하면 휠체어나 타고 다녀라, 요거는 조금 심한 말이 아닌가. 예. 그래서 순간 저도 그 제보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아, 그분이 정말 이제 뭐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름 일을 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으로다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그분이 타시기에 무리가 있는 제품이면은 그렇게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바로 좀 몸이 불편하면 휠체어나 타고 다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 킥보드보다는 전동 휠체어가 좀 나으실 것 같다, 아니면 전동 스쿠터가 나으실 것 같다, 이제 그 10km 미만대로다가 달리는 그 스쿠터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를 굳이 몸이 불편하면 휠체어나 타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부터 나눔을 혹시 줄 생각은 없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눔 주시는 분들이 아마 그 착하신 마음으로 주실 텐데, 물론 이제 본인이 버릴 거니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뭐 그래도 명색이 전동 킥보드도 뭐 스쿠터나 마찬가지인데 비용이 저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뭐 안장이 있을 정도면은 뭐 앉아서 타고 다닌다는 건데,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거를 만약에 진짜 나눔을 해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좀 착하신 분일 텐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디스토론 또 주제로다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장난을 쳐선 되겠나. 예. 그리고 만약에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본인이 기분 좋게 주는 건데, 좀 기분, 이게 상대방이 타기에 무리가 있다면은 이렇게 좋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시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걸 굳이 그런 식으로 좀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분을 제가 실제로 그분 이제 그 뭐죠? 그 인터넷 판매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옥션 말고. 직접적으로 뭐 그 사이트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그분을 뭐 욕해달라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예,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팔고 있는 물건을 좀 봐봤어요. 근데, 물건을 한두 개 파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품목만 이제 동일한 품목, 이제 전동 스쿠터나 전동 이제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좀 판매하시는 분 같은데, 그 제품만 이제 나눔을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건을 파시는 분이 장난으로다가 그렇게 나눔을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런 조금 거친 말을 했는지 좀 의문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그분을 실제로. 근데 그 제보하신 분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뭐 상대방이 타시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차 물어 그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좀 잘못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나눔을 하려고 하셨던 분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좀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거는 좀 안 했는데, 뭐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은 다시 뭐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분도 뭐 좋은 의도로다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으나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제보하신 분이 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제 디스토론에만 이제 좀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꾸시면은 다시 저한테 이제 제보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게 상하지 않고, 예, 그분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좀 거칠게 얘기한 거는 좀 잘못되긴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물건을 안 팔고 그것만 나눔만 하신 분이면 모르는데, 물건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이 나눔을 한 거기 때문에 애들 장난식으로다가 그냥 뻥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뭐 물건 팔고 있고 판매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제보를 또 주시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